뭐야, 왜 갑자기 CPU 사용량 급하게 올라갔었네. 일단은 디스코드를 내가 띄워놓은 창이 없구나. 응. 일단은 뭐 목 아파. 일단은 지금 캠 설정 해놨고, 글쎄 디스코드를 어떻게 해놓으려나? 디스코드는 내가 레이맨 스피드런 할 때밖에 안 해봐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아직 원격 멘토 할 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좀 천천히, 일단은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아, 혹시 모르니까 나 아프리카 TV 방송국 좀 켜놓을게요. 일단은, 오케이. 낮방송은 3시. 수요일만 저녁 7시 반 정도? 그렇구나. 수요일에 저녁 7시 반? 이날 한번 맞춰볼까? 뭐, 일단은 뭐,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혼자 한번 더 볼까? 잠깐만. 장기머니 5만 번이가 없어진다고? 디스코드. 일단 PC로 매신. 일단은 뭐 그리고 일단은 그 무료 충전 횟수로 오늘 다 채워놨기 때문에 한 아, 근데 오늘 왜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러지? 목소리는 모르겠고. 자, 일단은 한번 아니야, 지금 내가 대구 거부를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대구 거부를 걸어놓은 이유가 그 유저 대국으로 내가 두판 만에 그 머니가 오링이 돼가지고요. 뭐냐? 여기다가 원격 멘토 준비 중. 원격 멘토 대기 중. 해가지고 잠깐만, 이걸 혼자 두기를 모드 해도 혼자 두기 모드를 해도 8판밖에 못 하거든요.
해가지고 무료 충전 그 시간이 보통 그 아침이더라고. 그래서 일단 무료 충전 시간이 아침인 관계로 한네뭐 대기실 대화창? 이거 좀 비울 수 없나? 대화창 꺼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대기실 대화창을 꺼버리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대기실 전광판 꺼놓으면 약간 뭔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채팅 있잖아. 막 패싸움하는 채팅들. 나 그런 채팅을 안 봐서요. 그렇고, 자, 그러면 네. 지금 방금 방송을 했는데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장기머니를 딱 충전을 그 충전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 다 충전해 놨더니 그 장기머니가 40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8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냐 지금 뭐냐 그 멘토 BJ분이 아마 그 원격으로 지금 그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니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고 그 무료 충전은 원래 그 하루에 최대 40만까지 할수 있어요. 무료 충전은 하루에 최대 40만까지 할수 있고 일단 그래서 어차피 그 이제 지금 원격 멘토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지금 멘토님이 그 다른 앱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 TV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그 뭐냐 내가 임시로 매니저를 걸어드릴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분이 지금 그분은 보통 낮에 방송하거든요? 그, 뭐냐. 그분은 지금, 그분이 원래 평일에 낮 방송을 하고 수요일만 저녁 방송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니, 내년이래. 내일은 어차피 내가 교육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장교를 둘 거기 때문에 내일은 모르겠는데 그 모레는 아 수지 씨 쪽보다는 김태현 씨 하여간 내가 보기에 그 BJ들 중에서는 살짝 그 슈기님 닮은 느낌이 있어. BJ들 중에서는 BJ들 기준이에요. 하여간 그렇고 그 이따가 그분이 접속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접속을 하면 그 뭐냐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TV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경우는 제가 이제 그분은 고정 매니저를 네, 잠깐만 채팅방 매니저를 걸어 드릴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수석기파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네, 석기파님. 감사합니다. 네, 한개 팽가리 고마워요. 지금 멘토분이 아무래도 그 멘토링 때문에 뭐 디스코드를 깔아보셨나봐. 뭐냐. 쓴거 그거 얘기 있어요? 쓴거 기록이 남아요, 글로? 내가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일단은 동영상들만 쫙 지금 모아놨어요. 아직 복귀를 할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내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분이 수요일만 저녁에 방송을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뭐냐, 두 개를 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쓸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장기머니가 40만밖에 없어가지고 AI랑 두는 거 8경기면 끝나버려요. AI랑 8경기면 이게 그 장기머니를 다 소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아마 그 다음부터는 아마 돌려야 될것 같아요. 그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역사 방송으로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역사 방송으로 그 초한지 그 전쟁 이야기를 내일 다룰 거예요. 내일은 그 교육 방송을 하고 장기를 좀 두다가 그 다음에 아마 새벽에 축구 있을 거예요. 장기 연습 한 2시간 정도만 하다가 내일은 그 다음에 맨시티 경기 볼 거고 새벽에. 그리고 목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방송 시간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미미님이 수요일에만 저녁 방송을 하세요. 수요일 저녁 7시 방송하는데 문제는 내가 저녁 7시에는 내가 방송을 못 켜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방송 들어오라고 할까? 내가 매니저 걸어준다고? 약간 그래서 디스코드를 잠깐만. 일단은 방송을 켜놨는데, 지금 잠깐만. 하여간 열어놨고 뭐래 이분이 지금 어느 쪽으로 접속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판은 좀더 볼게요. 한판 정도는 2시간 있겠지. 한판 정도 두고 시간을 좀 길게 갈게요. 한번 복귀를 상마의 위치를 한판 두고 선택해주세요. 복귀를 하면 되니까 좀 시간을 좀 천천히 갈게요. 자,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목요일에요. 제가 목요일에 방송 시간을 조금 그 길게 간다고 해놨는데, 지금 목요일이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그 뭐냐 공식 기획 방송 있죠? 교육 쪽그 공식 기획 방송 그쪽에서 장군, 멍군. 됐다. 그러면 대기를 좀 타놓고 아, 이 포를 넘어갈 길이 없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아 전력하는 포가 먹기. 길 열고 버리자.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걸 어떻게 넘어간다? 아. 아, 저거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러 갔으면 또 포가 저기 버티네. 장군, 멍군. 그럼 이제 장군, 멍군. 이것도 아니네. 잠깐만, 내가 기획했 기획했던 작전이 있거든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럼 이거 하나 먹고. 이게 아닌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몰라. 이거는 지금 내가 좀 술을 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좀 약간 테스트 좀 해보느라 일단은 뭐 머니 안 쓰게 아이디 조정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뭔 뜻이에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운영자님이 아마 그 적당한 날에 그 뭘 아이템을 좀 대거 그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해준다고는 들었어요. 장군, 멍군. 자, 요놈 봐라. 뭘 갖다 놓지를 못하겠네. 장군, 멍군. 초반 빌더 이스 외우라고요? 내가 암기를 못하는데? 장군, 멍군. 미끼 던지는 거 봐라, 얘.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이렇게 막아먹혔다고? 장군, 멍군. 그럼 이거 먹으면 되지.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내가 이제 그 연습을 할 때 보면요. 내가 연습할 때 보면 꼭 초반에 뭔가 페이스가 안 좋아. 일단은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 자식 봐라. 때갈 데가 없네. 아, 가도 되겠구나. 떼면 포장. 그럼 출동. 장군. 이제 걸자.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장군 아 이거라고? 아이씨 포가 더블이었어? 이런 씨. 왜 저거를 안 보였지? 이게 한순간에 안 보이거든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일단은
이것도 무르기는 있어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무르기 그한 경기당 세 번은 돼요. 장군, 멍군. 차를 시작부터 위험한 데로 갖다 놓고 있냐? 아, 오셨어요? 아, 결국 일로 오셨네. 그러면 네, 매니저를 그 걸어드리면 되지. 네. 네, 어서 오세요. 저쪽은 이제 전진이 안될것 같고, 이쪽은 열면 따이겠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는데, 받아칠게요, 예. 네. 장군, 멍군. 그냥 나는 요차 한번 압박하려고 했다는 생각해보니까 장이었네요. 그러면 이걸로 장. 장군, 멍군. 잠깐만요. 여기서 저걸로 장을 때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 절벽을 먼저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요 절벽이 막혀 있어서 지금 저쪽 포를 못 노리거든요. 아, 전 원래 그 역사 교육 방송하고 해외 스포츠 중계하고 있어요. 장군, 멍군. 이 방법을 쓰시겠다. 아, 저걸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네. 그리고 일단 마는 놔두고. 아, 먹혀버리네. 다른 방법으로 써보려고 했는데. 틈에 나가지 뭐. 차 나가려고 뗀 거라서. 장 장군, 걸어놓고 나가자. 멍군. 잠깐만요. 여기서 저거를 먹어버려도 영향은 안 미치죠? 장군, 멍군. 그럼 이제 털어보자. 장군, 멍군. 아, 이거를 이 저게 안 보였네.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아, 시청자분하고 그 매칭한다고요? 그 일단은 장기머니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한판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요 프로그램은. 응,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나노 컨트롤이죠? 장군, 멍군. 먹으시겠다. 장군, 멍군. 딱 외통을 둘 만한 수가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마가 못 움직이니까? 장군, 멍군. 장군, 일단 일로 갔다가 멍군. 링크 그거 너무 길어요. 지금 뭐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럴래요? 저거 살을 움직여버렸네? 볼을 잠깐 뒤로 빼고. 그러면. 뒤로 뗐다가. 장군, 또. 멍군. 아주 그 포를 갖다가 나노 컨트롤을 하고 있어.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살짝 빼야죠. 장군, 멍군. 뭔가 수가 하나씩 모자라는데? 포는 후반으로 갈수록 효용도가 떨어지죠. 장군, 이제 왔다. 멍군. 저 살을 하나 무력화시킬 방법을 좀 찾아야 돼. 네, 차는 후반에 갈수록 좋죠. 그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아, 요 사만 없으면 저거.
뒤로 빼놓고 왔다.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까 내가 상을 저기다 놔둔 이유가 있어요. 길이 열리거든. 예. 자,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아무나 막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대구 거부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면 되려나? 그래도 지금 미미님이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페이스 안 좋을 때의 그 안 들어와가지고 응. 응?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응? 나 마이크 켜놨는데? 시청자 아이디 어떤 분으로 해놓을까요? 왜냐면 여기 친구 찾기 누를 수 있거든요? 친구 찾기로 해가지고 플럿? 아, 매니저 채팅? 아하, 아, 이분들이시구나. 들어와 계시네. 네, 그러면 점당 머니 없음. 아, 근데 이게 그 대국 이용료가 그... 신선으로 가고 그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그 내기 없음, 수순 제한, 그리고 근데 이거 한 게임 장기가요, 좀 그런다. 이렇게 유저 대국은 한 번에 그 뭐냐 10만 머니가 빠지니까 제가 그 딱 첫날에 유저 두 판을 했더니 그 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시간 때우기 그 경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그거를 했었어요. 일부러 AI하고 뒀는데.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아니, 옵션 좀 고르느라. 자, 일단은 일단 지금 한 분 신청 눌러놨거든요? 한 분 신청 눌러놨는데 그 신청 진행 중이고요. 지금 신청 창이 아마 화면에 안 보일 거예요. 사실 디스코드는 제가 그것 때문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 스피드런닷컴에 그 레이맨 스피드런 기록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디스코드 계정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뭐 세계 랭킹 7위긴 한데 그쪽은 대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가 좀 눌러놓고 나니까 조금 걸리네요. 지금 고르고 계신가? 한 분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아, 취소됐대요? 아. 아, 이제 들어갔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 차리고 있어. 그러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나도 이쪽. 대국을 시작합니다. 박아놓고 시작해. 미리 빼버리시네. 아니야, 장 걸지 말자. 아직은. 아, 아예 저쪽을 박아 놓으신다고? 그렇구나. 한자로 바꾸라고? 아, 저쪽 찾기 열려버렸구나. 아, 일로 가면 이제 막길이 막히는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 저기 살을 한 앞에다 갖다 놓은 거 이외에는 좀 뭔가 수가 비슷한데요. 그 차는 절로 가버릴 거고. 어, 말을 절로 간다고? 내가 먼저 나가기 싫은데. 지금 뭐라도 뚫어봐야지 수가 생길 것 같아서.
아, 끝나고서, 아, 복귀한다고요?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선 내가 먼저 나가기를 싫어가지고 지금 쪼이고 있는 거예요. 훈수성 채팅을 제가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셨구나, 그 수를. 그래서 내가 사실 저기까지만 가놓고 차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도 겪어본 건데요. 그 누군가가 먼저 그 때리지를 않는 한 경기는 진행이 안 돼요. 서로 수비밖에 안 하니까. 그렇고, 잠깐만요. 안 되겠구나, 그 수가. 생각해놓은 수가 있었는데 일로 갔다가 상을 던져버렸구나, 결국은. 상을 저렇게 쓰면 안 좋은데. 지금 일단은 저는 차포마상이 다 하나씩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수가 있지. 근데 저상을 아니야, 이걸로 가면 지금 먹혀. 먹으면 죽는다? 안 먹어. 내가 노리는 건 그쪽이 아닌데. 내가 노리는 건 그쪽이 아니죠. 이제 공격을 가시겠다. 왠지 흔한 작전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차로 장을 때리고 내가 살을 막으면 그못중 하나로 살을 먹고 하나는 튕겨 나가겠다.
그런 작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장군. 그쵸? 예상대로. 멍군. 그러면 이제 저 포를 넘을 것 장군. 같은 예감이 있었죠. 멍군. 장군. 멍군.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동유수는 못 쓰잖아요. 동유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수가 안 떠오르네. 뭐를 좀 나가게 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상을 어디로 뺄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먹겠지? 그러면 하나 뚫고. 차를 저쪽 사로 올라갈 거 그랬나? 아, 그러면 여기 차가 또 뚫고 내려올 거잖아. 아까 그차 안쪽 길 열리는 걸그못 보는 거를 못본게 약간 타격이 좀 있네. 그치, 포를 아무 때나 갖다 놓을 리가 없지. 그러면 이제